신의 원 1대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이 오, 딱 잘했네. 자, 여기 보면 스피킹이라는 것도 나중에 선생님 방법 알려줄게. 천천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 알려주기 힘드니까. 자, 알파벳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나죠? 애플 소리 나죠? 너무 쉬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자 소리 가지고 있는 소리 숫자를 위에다가 개수로 쓸 거예요. 얘는 4개 갖고 있고 얘들은 하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얘는 소리 3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였더라? A A 아 오, 회원이 기억력 좋구나. 그렇죠. A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다?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 뭐 됐죠? 그렇지, 에가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P가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 날 거고, 그리고 P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 어떤 소리 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L, 소리 하나밖에 없죠? 무슨 소리? L, 그렇지. 자, 그 다음에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긴 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어,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이는 뭐, 이는 뭐, 이, 에, 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끝에 오는 이 있죠. 끝에 오는 이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모여서 얘가 F, U 된 거야. 됐습니까? 소리가 뭐라고요? Apple. Apple.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Apple. 쓰는 방법은 뭐였더라?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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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단 뭐? 그렇지, L, O 그런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안 나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Apple 됐죠.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나던가요? Bird. 그렇지. Bird. Bird. 자, 그럼 가지고 있는 소리 하나, 셋, 하나, 하나. 못된 욕심쟁이 얘 하나밖에 없네. 됐습니까? B는 어떤 소리 내죠? B는 B. 글자 이름이 B니까 B 소리 내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이건 안 써. 영어에는 이 소리 으 있죠? 으.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렇게 써도 B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는 소리 세 개를 갖고 있어요.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I는 뭐? I는 뭐? E는 뭐? E는 뭐? E, 에, 어. I는 뭐? I, E, 어. 여기서는 뭐가 됐죠? 셋 중에 그렇지, 어가 됐지. 그 다음에 R은 항상 R 소리나고, 그 다음에 D는 항상 D 소리나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ird가 된 거예요. Bird.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Bird. 쓰는 방법은 D I R D. 그렇지.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였는데? I는 뭐? 중에서 여기서 뭐 됐다? 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숙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네, 유튜브 보면서 어, 뭐야 처음 어 이거 몰랐는 거 이런 거는 일시정지하면서 틀게 하는 거야. 네. 오케이. 계속해서 어이구 길다. 아이고. 여기 해도 돼요? 응. 아, 거기 해. 어, 거기 해. 얘가 뭐에서 어떤 소리를 냈죠? L. 응. 뭐라고요? L. 그렇죠. Alligator. 뭐라고요? Alligator. Alligator. 왜 Alligator 되는지 보자. 가지고 있는 소리 개수.
자, 그렇습니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소리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A는 뭐? A는 애 아니야 이거. 이 애야. I. 그 여기서 뭐 됐죠? 애 됐죠. 그렇죠. L은 항상 어. 그다음에 I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이 된 거야. L이. 그 다음 G는 선생님 전에 G는 뭐 같다고 그랬는데 G는 뭐 같다고 그랬더라? 그 G G는 그 G 같아. 그 G 같은 G라 그랬지. 그치? 어우 그 G 같아. 그 G 됐습니까? G는 뭐? 그 G 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됐죠? 그렇지. 그 됐어요. 그 다음 A 또 나왔다. 이번에는 A가 뭐 됐죠? E. 그러면 요게 기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 소리가 뭐였지? 엘리게이터였지. 그러면 A는 게다가 이 소리는 없어.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서 A가 A 된 거야. A.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Gay. A가 A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고? Ellie. 얘는 게이. T는 착하게도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처음 알려줄 거야. 호가 소리 네 가지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오우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 아. 뭐에 찔렸나봐 뾰족한 거에. 오우. 오우. 아. 됐습니까?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어. 됐습니까? 그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는 항상 있다, 그치? 내 이름을 불러줘 있고, 대표 소리가 두 개인 거야. 오나, 아.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어. 그래서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얘 힘센 소리지. 에! 소리 힘센 소리야, 그치? 이 힘 빠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또, 이것도 힘센 소리야. 그 다음에 얘도 어가 아니잖아, 그치? I가 I, E, 어 중에서 어가 안 됐어. 계속해서 막 힘들게 소리 내고 있어. 그럼 얘는 힘이 빠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어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막 계속해서 에! 이! 에이!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끝에 그 다음 R은 뭐? R. 그래서 합쳐서 alligator. 그래서 소리가 L, E. gay. 된 거야. Alligator. 소리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되게 길잖아 이거, 그치? 근데 Ellie 소리 나는 부분 쓰고 Gay 소리 나는 부분 쓰고 Tur 소리 나는 부분 쓰고 붙여 놓으면 하나의 단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어, L 두 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거라든지. 어, A가 A 됐어 뭐 이런 거. 이런 부분 조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Alligator 만나봤습니다. Alligator. 자,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Alligator 어떻게 썼더라? A 그렇지. 어, 훌륭합니다. Alligator 됐습니까? Okay. Alligator.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얘는 어떤 소리 나는 거야?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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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새로운 거 알려줄 거야. 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쓰고 한 글자마다 소리 가지고 있는 거 쓰잖아. 그치? 얘는 한 개 갖고 있고 근데 여기는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고 요렇게 둘이 할 거야. 둘이 얘들 둘이 합쳐져서 소리 낼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EA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E 따로 A 따로 소리 내는 게 아니고 EA가 붙어 있으면 어떤 소리를 낼래. 근데 EA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두 개야. 그 다음에 R은 하나지. 자, 그래서 보자. B는 B. 그 다음 이제 EA. EA가 낼 수 있는 소리는 E, E. 됐습니까? EA는 뭐? E, E. 됐습니까? EA는 E나 E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됐죠? E. 그렇지. E가 됐어. 그 다음에 R은 항상 R. 그래서 합쳐서 E.
bear. 됐습니까? EA는 뭐다? E, A. 됐습니까? Bear.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Bear. 그래서 쓰는 법은? B. E, A.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됐습니까? EA가 E나 A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Be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냈죠? Ant. Ant. 오, 얘 욕심쟁이 착하네, 착하네.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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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중에 뭐 됐죠? A. A 됐지, 그치. 그 다음에 N은 항상 N. 야, 니은 소리. 글자 이름이 N이니까 여기 있던 니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T는 항상 T.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Ant 됐죠. Ant.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Ant 쓰는 방법은? Ant. 그렇죠. 얘가 무슨 소리 냈더라? Ant. Ant. 그렇죠. Ant. 아. 오케이. 그다음에서 얘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더라? Cat. Cat. 그렇지. 그래서 둘, 넷, 하나. 됐습니까? 자, C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두 개래요. C는 뭐? Sk. C는 뭐? Sk. G는 뭐? E. G. G 같은 놈. 됐습니까? G는 뭐? G. G. C는 뭐? Sk. C는 Sk. C는 Sk.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C가 이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잠깐만 알려드리면 소리를 낼 때하고 크 소리를 낼 때하고 입 모양도 안 바뀌고 그냥 바람을 밖으로 내뿜는 방법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 모양 안 바뀌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스크 스크. 그렇죠? 입 모양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 C는 뭐다? 스크. 근데 여기서 뭐 됐죠? 크 된 거예요.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뭐 중에? 내가 이 소리 에. 아, 어, 중에서 에 됐죠, 그렇죠? 오, 그렇지. 뭐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했는 거 눈치챘구나. 이거 아니랄지, 그렇죠? 에 됐죠. 그다음에 T는 선생님 가끔씩 혜원이한테 이렇게 사기 칠 때가 있어. 일부러 틀리게 해놓고 혜원이가 눈치채나 못 채나 할 때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사기를 치면 아, 선생님 사기 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모여서 뭐 됐다? Cat 됐죠. Cat.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Cat. Cat 쓰는 방법은? C-A-T. 그렇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냈다? Cat. Cat. Very goo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이 친구는? Cat. Cat. 아까랑 똑같아. 둘, 넷. 그니까 C는 뭐였더라? C는 스크 중에서 크 됐고 A는 뭐 중에서 A, 중에서 또 에 됐고 P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cap. cap 야구 모자 이런 뜻이에요. cap cap. 오케이. 그다음 소리는 cap. 쓰는 방법은 cap. 그렇죠. 오케이. 훌륭해요.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내죠? 컵. 컵. 그렇죠. 둘, 셋, 하나네요. C는 뭐? 중에서? 크 됐고. 자, U는 처음 보죠? 자, U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 그래서 U는 뭐? U는 뭐? U, U, 어. I는 뭐? I, E, 어. E는 뭐? E, 에, 어. 항상 첫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 E, 에, 어. I, E, 어. U, U,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O는 O, O, 아! 어. 됐습니까? 자, U는 U, U, 어인데 이 중에 뭐 됐죠? 그렇지, 어가 된 거야. P는 항상 P. 합쳐서? 컵. 치. 됐습니까? 컵. 아, 그 다음에 소리는?
컵 쓰는 방법은 C-U-P. 그렇죠. 오케이. 얘가 낸 소리 뭐였다? 컵. 오케이. 쉽죠? 오케이. 선생님이랑 배우니까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이 녀석은 어떤 소리 내죠? 백. 그렇죠. 그러면 하나, 넷, 둘. 됐습니까? B는 항상 B. 여기에 A는 뭐 중에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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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에서? A. 그렇지. A 됐지. G는 둘이죠. 뭐 중에? 그렇죠. 그, G 중에서? 그.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ag. 됐습니까? Bag.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게 소리가 뭐였고? Bag. 쓰는 방법은? B. B. A. A. 그렇죠. 애들이 모여서 낸 소리는 뭐였다? Bag.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A의 영상이야.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건. 패드 계속 하던 거 하고요. 책도 마무리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